사정이 생겨서 한 달간 머물 수 있는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. 그러다가 쌈방을 찾다가 어느 한 모텔에 들어가서 물어봤는데 천 이상부터 좋지 않았습니다. 방을 같이 알아봐준 여자친구는 그곳에 가지 말자고 했지만 그곳이 가장 싼 곳이라서 한 달간 머물기로 했습니다. 옷주는 있지만 요즘 마개가 없더라고요. 저는 마개를 따로 사서 옷주물로 필요를 풀었습니다. 그리고 여자친구가 집 근처로 와서 직접 해준 음식을 가져다 주러 자주 방에 놀러 오기도 했습니다. 지친 아주머니는 의심의 눈초리로 여자친구랑 사는 거 아니야? 여자친구는 잠깐 놀러 온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. 그때는 겨울이라서 추울 때라서 보일러 온도를 높였는데 아침만 되면 집주인이 마음대로 내리고 갔습니다. 보일러 버튼은 밖에 있기 때문에 매번 추웠던 저는 욕조에 물을 받아 몸을 녹인 후 잠이 들었습니다. 이른 아침 갑자기 누군가가 방에 들어왔습니다. 그건 바로 집주인이 마음대로 문을 따고 들어온 거였습니다. 그럼 뭐 하시는 거예요? 좀 있었어? 아니 지금 마음대로 들어오고 난리냐고요. 그때 시간은 7시 30분이었습니다. 집주인이 마음대로 들어온 이유는 요점을 썼다는 이유로 문을 따고 들어온 거였습니다. 근데 집주인은 욕조에 있는 마개를 가져가면서 욕조물을 쓰지 말라면서 명료조로 말하고 나갔습니다.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. 저는 다시 내려가서 그 마개는 제 물건이니 주라고 했습니다. 근데 다음날 또 집주인이 아침에도 또 이런 시간에 문을 따고 들어온 거더라고요. 아니 무슨 문 따고 들어온 게 이상이었습니다. 이 총각 물이 자꾸 새고 있잖아. 왜 따드시냐고요. 왜 마음대로 문을 닫고 들어오시냐고요. 긴급이라서 어쩔 수 없어. 작년부터 욕조에서 물이 새서 물을 쓰면 안 돼. 그러면서 아무튼 나는 욕조물 쓰지 말라고 했어 하면서 나갔습니다. 그러다가 잠시 후 사이대 있는 분이 와서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. 사이가 옆에 있어서 기가 살았는지 그러면서 방을 뺄든가 하면서 욕정을 내더라고요. 저는 그래서 말을 했습니다. 욕조물 사는 거 안 고친 거 그쪽 책임해줘. 내 책임이 아니에요. 그리고 집주인 마음대로 방문을 따고 들어와서 기분이 나빠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. 그제서야 사이되는 분이 사태 파악을 했는지 죄송하다며 장모님이 좀 개빡하다면서 죄송하다고 계속 사과를 했습니다.